오늘은 뭐에 대해서? 화학결합의 종류라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요? 7강입니다, 7강.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화학결합이라는 게 뭐냐? 화학결합.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 거다?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다. 어떤 거냐면 원자들 사이에 결합이에요. 결합을 해서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 왜 원자들은 서로 결합을 할까?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안정해지는. 그치.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죠. 네. 그치.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데, 왜 그럼 원자는 안정해지려고 하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야. 비유를 하나 들자면, 우리 지금 앉아있잖아? 원래는 서 있었죠. 서 있다 보면은 뭐 하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엎드리고 싶다. 엎드리고 싶죠? 엎드리고 있으면 자고 싶잖아. 집주인, 아, 이불 속은 위험해. 이불 딱 돌돌 말고, 귤 까먹고 싶고, TV 틀어놔. 이불 밖은 위험해. 아, 이불 밖은 위험해. 그치. 그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워있으면 뭐해? 잠이 솔솔 와. 잠이 듭니다. 눈 뜨고 싶은가요? 아니지, 영원히 자고 싶죠. 아침에 햇살 딱 맞으면서, 아, 오늘 학교 가야 돼! 라고 하면, 학원 가야 돼!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 상쾌합니까? 나도 아침에 나오기 힘들어. 나도 오늘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 내 몸이 차라리 엄청 아팠으면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그게 누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고로 사람들도 편해지고자 하는 거지. 아니,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나온 거죠.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사명감? 요따만큼 있어. 요따만큼 있는데, 요따만큼에 돈 벌어도 요따만큼 있지. 이만큼 있고, 사명감 요만큼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거다. 원자들도 뭐 하고 있다? 안정해지고 산다.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건 누구 탓이야? 원자 탓이야. 원자 탓이야. 제가 게을러서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이 입자들의 이 근원에 대한 입자들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 사람은 의지를 가진 동물이니 어떻게 해야 돼? 의지력으로 이겨내야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뭔가 난 커서 뭐가 돼야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지만, 꿈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건 아름답지만 무의미한 노력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가는데, 이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 뭘 만족하는 거? 옥텟 규칙을 뭐 하는 거다? 만족하는 것이다. 막이 아니라 만족이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래야 원자는 뭐 할 수 있어?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옥텟 규칙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옥텟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 팔을 의미하죠. 문어의 영어 명칭은 옥토퍼스잖아. 왜 그래? 다리가 8개니까. 메타, 에타, 프로파, 퓨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게 1부터 10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뒤에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정해주시면 어쨌든 옥타라고 하는 건 지금 8을 의미하는데 옥텟 8개를 만족을 하는. 그럼 뭘 8개를 만족하는 거야? 껍질. 뭘 8개? 진짜 껍질. 응, 껍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의 전자를 몇 개? 8개. 그렇지, 8개 채우는 것이다. 단 뭐는? 그거 헬륨. 그렇지, 헬륨은
제일 안쪽은 공간이 좁아서 두 개만 채워도 안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덟 개를 채우는 걸 우리는 목태 규칙이고 이걸 만족해야 원자들은 뭐 한다? 안정해진다. 근데 혼자 있으면 이 목태 규칙을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자들은 어떻게 되고자 해? 일반적으로 원자들은 옥테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 뭘 합니까? 그치? 결합을 합니다. 원자들은 뭘 하게 된다?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럼 모든 원자는 화학 결합을 하죠? 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원자는 화학 결합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 그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친구들 우리 뭐라 그래요? 비활성 기체다라고 부르고 있지. 어, 기체예요? 네, 기체입니다. 입자 혼자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거리가 멀잖아, 입자들끼리. 입자 사이 거리가 멀면 상태가 기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처음에는 뭐가 있어? 헬륨이죠, 헬륨. 헬륨은 원자에게 얼마? 플러스 2입니다. 핵산에게 플러스 2죠? 네. 그리고 전자를 몇 개 가져요? 두 개를 가지니까 제일 안쪽에 몇 개를 채우면 하나, 두 개를 채우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안정. 안정해졌죠. 이건 누구다? 헬륨이다라. 헬륨. 그렇지. 비활성 기체인 헬륨이다라.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그 옆에 네온이라고 하는 네온이 있어. 열 개인데 이 핵자량이 열 개인 이 네온이 전자를 어떻게 그러면 가지고 있냐면. 안쪽으로 몇 개? 두 개를 일단 채워. 다 채웠으니까 그 다음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쵸? 네. 그 다음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워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몇 개를 채워야 돼? 여덟 개를 더 채워야 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채우죠. 그럼 가장 바깥쪽에 지금 몇 개 남았어? 여덟 개 채웠잖아. 그러면 얘 누구? 네. 네온도 안정하더라. 그러니까 결합을 형성 안 하니까 입자들 사이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어떤 상태? 비활성 기체인 거죠. 몇 쪽 원소예요? 18쪽의 원소들을 이 친구들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비활성 기체는 어떤 것들이 있어?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잠시만요. 뭐 있어요? 어? 잠시만요? 뭐지? 저 왜 10번이... 아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로콘 있죠, 아로콘. 그 다음에 크립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알겠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다. 활성이 없다라는 거지. 아닐 비자 써서.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다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자들은 뭐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럼 안정해지는 방법은 뭐야? 가장 바깥쪽에 몇 개를 채워야 되니까 여덟 개 채워야 되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는 거지. 전자를 잃거나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자 일반적인 원자가 뭐를 전자를 뭐 한다 잃거나 얻게 되는 거지. 그럼 왜 전자 움직여야 돼?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왜 전자 움직여야 돼요? 가벼워서. 그렇지, 가벼우니까. 원자 핵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벼운 전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따라서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자 1번 얻게 되면은 뭘 띄게 돼? 뭘 나타내요? 그렇지, 전하를 나타내게 되더라. 전하를 나타낸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이러한 상태를
온이라고 하죠. 그치? 이 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제 뭐가 돼? 이 온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이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몇 가지 원자들을 통해 우리는 살펴봐야죠.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리튬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리튬. 자, 리튬의 핵전하가 얼마예요? 플러스 3이죠? 왜냐면 원자 번호 3번이니까. 3번인 리튬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전자 껍질을 일단 몇 개 있어야 돼? 2주기니까 2개죠. 2주기니까 2개고. 왜 그러면 전자 껍질이 2개냐? 안쪽에다가 2개 놓으면 안쪽은 다 공간을 채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쵸? 아이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플로린 같은 경우는 플로린은 몇 주기? 2주기죠. 2주기. 2주기 17조 원소입니다. 핵전하가 얼마예요? 그러면 9번이니까 플러스 9. 원자 핵속에 양성자가 9개 들어있더라. 그리고 그 바깥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자 껍질이 몇 개?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채웠으니까 가장 가득 찼고,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채우고 나면 총 전자가 9개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리튬 입장에서는 내가 안정해지려고 해.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으니까 이 한 개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 한 개를 뭐 하기를 원하냐면 갖다 버리기를 원하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 두 개를 놓으면서 누구와 헬륨과 전자 배치가 비슷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안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때 리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 한 개를 버림으로써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를 버리면 핵전하가 더 많아지니까 리튬 이온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로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어때? 하나의 공간이 비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하기를 원해요? 바깥에 뭔가 전자가 하나가 있다면, 전자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끌어오기를 원하는 거지. 끌어오게 되면은 외부에서 전자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전하량이 얼마나 되더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F 마이너스. 그래서 플로린화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온이 되더라. 얘는 이름이 뭐야? 리튬 이온. 얘는 플루오린 화 이온이죠? 네? 아. 음이온은 무슨 무슨 화 붙여줘야 되고 뒤에 소자로 끝나면 소는 생각해주잖아. 산소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산화 이온이 되더라.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렸던 주기율표를 다시 좀 그려본다면,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인, 그 다음에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옆에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기. 주기라고 했고, 위에 있는 이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몇 개가 있는지를 보니까 이쪽은 얼마 있고 한 개가 있고 이 줄은 이쪽은 두 개 13족은 세 개 14족은 네 개 15족은 바깥쪽에 전자가 다섯 개 16족은 여섯 개 17족은 일곱 개 18족은 여덟 개인데 헬륨은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가장 바깥쪽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입니다 그치? 이걸 뭐라 그래? 최외곽 전자의 수라고 하죠 껍질 수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냐 껍질은 여기 있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걸로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한 개짜리는 어떻게 되기 원해? 한 개를 버리는 게 편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고? 플러스 1 되기 쉬운 거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가장 바깥쪽에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해? 플러스 2 되기를 원할 거고 여기 있는 친구는 세 개 있으니까 다섯 개를 얻어오는 게 편해? 세 개 버리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하니까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3 되고 여기는 딱 중간이고 이쪽 5는 어때요? 세 개를 갖다 먹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하게 된다 다섯 개를 가지고 온 경우가 있어요 다섯 개를 버린 경우가 있고 세 개를 얻어온 경우가 있어 여기는 마이너스 2겠지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는 굳이 움직이지 않아 여기는 애초에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18쪽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기율표에서 움직임이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를 버리기가 편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를 얻어오는 게 편하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계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는 특수한 경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온이 되고 났으니까 보면 어때? 여기는 플러스 성질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성질이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해요? 인력이 작용하죠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럼 서로 뭐하겠어? 끌어당겨서 결합을 하겠지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의 첫 번째 종류 뭐가 있냐? 첫 번째 이온 결합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플러스 성질을 띠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플러스 전하 띠는 이온을 우리는 뭐라 그래? 양 이온이라고 하죠 전자를 얻어 잃어버림으로써 플러스 전하 띠잖아요 그치? 그렇잖아 여기 리튬이온 양이온잖아 양이온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그치 음이온이라고 하죠 포지티브 차지, 네거티브 차지 차진 전하니까 둘이 뭐에?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둘이 서로 뭐한다? 끌어당긴다 인력에 의해 뭘 형성을 해?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온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리튬이온에서 여기 전자는 버렸지 이 버리는 건 누가 갖고 와? 1로 갖고 오잖아 그러면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서로 이제 뭐 하겠어? 끌어당겨서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자면 자 리튬 이온과 누가 만나서 플로린화 이온이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결합을 형성을 하겠죠? 그치? 뭐가 된다? 결합 형성을 해서 L, I, F 무슨 물질을 만들었어요? 플루오린화 나트륨을 아니 리튬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플루오린화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 여긴 전화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그치? 여긴 전화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긴 전화량이 합이 얼마가 돼? 0 되죠. 그래서 이온결합의 특징이 뭐냐면 플러스 전화의 합과 아니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항상 0으로 맞춰져야더라라는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 그림에서 또 하나는 끌어와서 본다면 자 여기서는 또 뭐가 있어? 예를 들어 칼슘 칼슘 원자가 이온을 만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칼슘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2 되기 쉽지. 여기는 칼슘 이온 몇가 양이 되겠어? 2가 양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 CL이 있으면 CL CL은 몇가 음용이 될까? 7가가 돼요? 얘는 7개 있으니까 한 개 얻어와 7개 버려. 한 개 얻어와 7개 버려. 한 1가. 음이온 되지. 자, 1가 음이온 됩니다. 근데 그럼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짜리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몇 개 와야 돼? 그치 두 개가 와야지. 어떻게 오는 거야? 두 개의 Cl- 옵니다. 그럼 결합하면 칼슘은 몇 개? 칼슘 이온은 한 개 있죠, 한 개. 염화 이온은 몇 개 있어? 몇 개 와요? 두 개 왔잖아. CaCl2라고 하는 염화 칼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칼슘 이온 몇 개 있다고? 한 개. 염화 이온 몇 개? 두 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2가 어디로 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 밑에다가 한번 써본다면 자, CaCl2를 써본다면 어떠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 2 플러스 있죠. 이게 어느 쪽으로? 이쪽 밑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1 있지. 이게 앞쪽 1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렇게 바꿔서 세주면 돼. 전화량의 비는 입자의 개수비와 역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왜 무슨 일이야? 더워요? 아, 더워? 더워서 잠아야 돼. 아, 그래 풀어줄게. 더우면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까 전혀 안 듣다가 이제 미안해. 자,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산소와 결합한다고 해봐요. 알루미늄 몇 가 양이 되겠어요? 몇 가? 한 가. 그치? 그러면 3 플러스겠지. 산소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 그러겠죠. 그럼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몇 개씩 와야 될까? 두 개, 세 개. 그치? 얘는 몇 개 오고 두 개 오고 얘는 세 개가 와야겠지. 그러면서 결합을 형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ALE ALE 몇 개? 두 개에 O가 몇 개? 세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3짜리가 몇 개가 오고 두 개가 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왔어요? 세 개 와야 되죠. 네. 그럴 때 AL 5 이렇게 있으면 여기 2가 어디로 오고 이 밑으로 오게 되고 2 여기 3이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오게 되죠.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언제나 이온결합은 뭘 맞춰야 된다? 전하의 합은 언제나 0으로
맞춰져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지. 간단하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는 이 양이온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러면 양이온이 되느냐? 엊그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배웠어. 금속은 주로 어디에 있었어? 앞쪽이랑 가운데 있었죠. 네. 비금속은 어느 쪽에 있었어? 뒤쪽. 대부분 뒤쪽에 있는 애들이 많이 뛰기 좋잖아. 네. 앞쪽에 있는 애들은 주로 플러스 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에 결합으로 형성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온 결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누구의 특성? 이온 결합의 특성이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근데 항상 결합을 금속, 비금속만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결합할 수 있겠어? 비금속끼리도 결합할 수 있겠고 금속끼리 결합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두 번째 어떤 결합을 볼 거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이번엔 어떤 결합이냐면 자, 공유 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결합이냐? 아까는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하면 서로 평화롭지. 한 명은 주는 게 편하고 한 명은 받는 게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 공유결합하게 되면 공유결합은 어떤 결합이냐?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에 결합을 형성하는 게 뭐다? 공유결합입니다. 그럼 봐봐. 아까 마이스랄 때는 음이온 같은 경우는 누가? 비금속 원소였잖아요. 그럼 이때는 둘 다 뭐 하고 싶어? 전자를 얻어오고 싶잖아. 그쵸? 둘 다 전자를 얻어오고 싶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뺏으려고 싸워야 될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전자를 끌고 오고자 하는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공유합니다. 전자를 공유해서 뭘 만드느냐?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네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수소 한번 읽어볼게요. 수소. 수소는 핵전화가 1이죠. 그치. 수소는 핵전화가 1이야.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그치. 한 개이죠. 한 개. 수소는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전자가 한 개 있어요. 누구? 수소. 수소. 알겠죠? 수소. 여기 되고. 그 다음 옆에도 이제 누가 있어?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있어요. 자, 여기도 전자 껍질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전자 한 개가 있어. 그럼 얘네 둘은 지금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죠.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얘네들이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돼? 전자를 두 개를 채우면 안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를 두 개 채우려고 했더니 얘도 하나 있고 서로 뺏기려고 해야 돼. 뺏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뭘 한다? 전자를 공유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공유를 하느냐? 자,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을 때 서로 뭘 하냐면 전자의 껍질을 딱 맞대요. 전자 껍질을 이렇게 맞대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뭘 놓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전자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내가 전자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 내놔야 되죠. 나도 전자 공유하려면 하나 내놔야 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내어놓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자, 이 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전자 두 개를 채울 수가 있었죠. 이쪽 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자 두 개를 채울 수가 있는 거지. 뭘 하면서 이렇게 뭘 만들어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쌍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아직 끝나려면 한 10시간 남았는데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왜? 오늘 해야 될 테마가 10개나 넘는데. 왜? 어? 이제 첫 번째 테마라고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어. 농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이번엔 뭐 가지고 해볼까? 산소 한번 해볼까? 산소? 아, 이렇게 결합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H끼리 만나서 뭘 형성을 했어요, 이제? H가 몇 개? 두 개. 두 개인 수소 분자를 형성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또 다른 거 해볼게. 이번 어떤 거냐면, 자, 플러스 8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산소죠, 산소. 산소는 전자 껍질이 몇 개야? 8개. 껍질이 8개예요? 2개. 아, 전자 껍질은 2개죠. 전자 껍질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전자를 채울 건데 안쪽에 일단 몇 개? 2개. 2개를 채우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웠어. 됐죠? 이게 산소입니다. 자, 산소 이렇게 되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야 돼? 또 산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8 이렇게. 그럼 여기도 전자 껍질 몇 개? 두 개. 두 개가 있어야겠죠. 네, 물 한번 마실 것 같은데. 좀만 참아요. 5분 후면 끝납니다. 진짜요? 네, 5분 후면 끝납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채우고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을까. 그러면 이제 산소 두 개,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도 뭘 하겠어요? 전자쌍을, 전자를 공유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8 플러스 8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뭐한다? 공유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고, 화두가 너무 이쪽으로 왔네요. 너무 좁은데?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안쪽은 이제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결합에 참여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보니까 얘 몇 개 필요해? 두 개요. 두 개 필요하니까 하나, 둘 내놓는 거야. 얘도 몇 개 필요해? 하나, 둘 내놓으면 되지. 그럼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을 거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겠죠. 그럴 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공유된 애들이 있어. 몇 개 공유돼 있어요?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총 네 개.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고? 이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보니까 공유 안 한 것도 있네요. 여기는 공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다? 공유 안 한 전자쌍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아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하나 있었죠. 네. 여기는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있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간략하게 표현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해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O2 이렇게 됐으니까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선으로 나타내는 거야, 선으로. 선을 타보면 전자상 하나의 선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수소는? 아니, 수소란다. 산소는?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응?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질소 같은 경우가 어때요, 질소? 질소는 몇 개? 세 개. 세 개, 그러면 공유해서 세 개 받으면 되겠지. 네. 그럼 결합선이 몇 개 만들어질까? 세 개. 전자쌍이 이렇게 세 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하나잖아.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두 개와 같이 있는 걸 이중 결합. 이게 세 개 있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삼중 결합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탄소가 있다고 해요. 탄소. 탄소가 하나 있어요.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얼마야? 4지, 4. 4.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돼? 네 개 있어야 되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한다고 하면, 수소는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럼 얘가 결합을 형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합하겠어? 네 개랑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공전선 하나씩 만들겠지.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겠죠. 전선 네 개 만들면 탄소는 원래 네 개 있었는데 네 개를 공유 받았으니까 총 여덟 개가 됐고, 그쵸? 이렇게 되면 결합 완료 됐죠. 이렇게 해서 결합 완료. 이렇게 해서 결합 완료. 여기도 결합 완료죠. 수소는 다 채웠으니까. 난 탄소는 채웠어, 안 채웠어? 탄소도 전부 다 채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채웠잖아. 탄소 4개 줬고 4개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어? CH4라고 하는 메테인 분자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공유 결합이다.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화학 결합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지금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자, 금속과 비금속 결합했지. 비금속과 비금속 결합했지.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치, 금속, 금속 있겠지. 그 결합은 뭐라고 부르느냐? 금속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금속 결합은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전자가 많아서. 아, 많아요. 많겠지. 서로 버리려고 하겠죠. 금속 결합에 대해서만 아주 잠깐 설명할게요. 세 번째. 세 번째.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금속 결합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금속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 금속 원소와 그렇지,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결합인데 여기는 뭐가 많다? 전자가 많다. 전자가 많다.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어떻게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냐면, 자,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전자들이 되게 많겠지. 내가 얘기하는 주변 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면서 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면서 원자 핵들끼리는 어때? 서로 밀어내겠지. 근데 이렇게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이 전자들이 뭘 하겠어? 중간에 무슨 역할? 결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사이에 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결합 유지가 되겠죠. 통통 치더라도 애초에 얘네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잖아. 잘 떨어져 안 떨어져? 통통 치면 어떻게 되고? 얇게 펴지고 쭉 뽑아내면 길게 뽑히고. 우리 금속은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전성이나 연성, 그리고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이런 게 많았죠. 높았죠.
왜 그러냐면 이 움직이는 전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이다. 이런 모양에서 본 적 있지 않아? 아, 그 전기. 전기작에서. 어, 도선. 도선은 뭘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 구리. 구리나 철, 알루미늄 이런 거 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있더라. 금속 결합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